그 상황 속에서는 더 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상황을 좀 지나고 경기를 뛰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욕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데뷔하는 선수들의 이런 기록, 기억, 기억 또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. 제가 전력 질주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오세현 선수한테 경기가 좀 많이 열려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번에 슈팅 기회라도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어느 후배 선수를 보면서 참 뿌듯해하고 선수들의 이런 포텐셜 잠재력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날이 제가 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. 오랜 시간 동안 막내를 해왔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뭐 그때 전부터 강인 선수부터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재능 있는 선수들한테 진짜 너무나 많은 애정이 가고.